예, 안녕하세요. DC 노현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 38번.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배관이라 생각하시면, 이게 배관이라 생각하시면, 이게 배관인데, 이렇게 해서 요 끝에가 또 이렇게 동그랗죠? 동그란데, 이거는 이제 스웝이랑 레볼브로 그리셔야겠네요. 레볼브랑 거의 스톱으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뭐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ATG 중에 좀 제일 어려운 쪽에 속해요. 자, 얘는 중심 잡기가 참 난해하죠. 저는 이렇게 잡을게요. 라인으로 0 라인으로 요렇게 잡을게요. 요렇게. 그러면 얘를 빼야겠죠? 빼야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170에서 마이너스 25를 빼면 145네요. 145, 저기 55, 45니까 145, 95. 145, 95 됐죠? X로 깨시고, 여기서 offset 얼마? 55. 55. 뭐.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얘를 제가 그냥, 이거를 0,0에 박을게요. 이렇게. 0,0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릴 거니까요. 됐죠? 올리시고, 자.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두 개로.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리고 이 선은 우선은 필요 없겠네요. 이 선은 그냥 놔둘게요. 자, 여기서 레볼브로 돌릴게요. 여기서 얘 높이는 얼마냐면 우선 100이죠. 100. 그리고 이게 밑에 기 110이니까 옵셋 55 벌리시고, 그리고 옵셋 13이니까, 얘는 30이니까 얘는 반지름이 30이죠. 그러면 옵셋 30 해주시고, 사랑이 쭉 끄신 다음에, 이게 그려지고 있죠? 자, 보세요. 그려지고 있는 거. 자, offset 여기서 40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얘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얘를 리젠한 다음에, 레볼브로 돌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 그릴게요. 얘는 50, 50짜리네, 50, 50. 그럼 여기서 그냥 렉탱글을 그리세요. 여기서 그냥. 50, 50. 좌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가 중심이어야 되죠. 이럴 때는 무브로 옮기신 다음에, Shift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이게 두점 사이에 중간이 있죠. 얘 이렇게 긁으시면 얘 중간에 이렇게 어셈이 걸려요. 그럼 여기에 콕 찍으면 되겠죠. 얘는 익스트루드 얼마냐면, 높이가 50이네요. 정사각형이네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이건 경로를 그려줘야 돼요. 경로를 그려줘야 돼요. 얘들은 제가 레이어를 좀 바꾸고 경로를 여기서 그릴게요. 자, 우선은 선을 이렇게 긋고요. 자, 얘는 트림으로 잘라줘야겠네요. 얘는 여기서, 자, 얘는 경로가 지금 이렇게 우선 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는 얘는 레볼브로 돌려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우선은 선을 잘라줘야겠네요. 여기서 우선은 트림을 해주시고, 선 끄신 다음에, 자, 여기서 선형계 필요하겠네요. 그냥 선형계 쭉 끄시고 벌리세요. 이렇게 offset 60, 그리고 offset 얼마냐면 55, 그리고 얘 여기서 offset 얼마냐면 145 됐죠? 그다음 필레 반지름. 자, 여기서 필레를 넣으실 때
이게 중간에 필레를 넣으셔야 돼요. 이게 필레 값이 얼마냐면, 자,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얘가 20짜리죠. 20짜리. 그러면 이 간격이 20이란 말이죠. 20. 그러면 이게 10이 되고, 이게 10이 되고, 이게 20짜리니까, 이게 10이면 20이 되겠죠? 20. 잠시만요. R, 10, R5. 이게 서로 다르네요. 간격이. 이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가 20, 반지름 20짜리. 필레 값을 계산해야 되겠네, 계산. 자. 반지름 20이죠? 그러면, 이 간격이 20, 20이란 말이에요. 이 간격이. 그러면, 이 10짜리가 20까지 얼마 되겠어요? 얘가 30이 되겠죠? 30에서 20까지 50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5잖아요? 얘가 5인데, 여기서 20이 커졌죠? 그럼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이 반지름은. 여기서 또 20이 더 커졌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45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근데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익스트루드 패치나 서버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쪽 반지름은 20이 되겠고, 이쪽 반지름은 25가 되겠죠. 어렵죠. 필레 반지름. 얘는, 이게 30이죠? 30이 되겠고, 10에서 20도 해가지고, 얘는 필레 반지름. 얘는 5에서 20도 하는 거니까 25가 되겠죠? 서로 달라요, 반지름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는 30, 얘는 25. 이래 되겠죠? 그럼 이 선들은 치우시고, 우선은. 자, 여기서 우선은 얘가 20짜리죠? 서클 그리세요. 여기 서클. 반지름 20짜리 그리시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서 선한 개 끄신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날릴게요, 제가. 이해만 있으면 돼요. 리젠 한 다음에, 얘를 레볼브로 원투 찍고 돌리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저 밑에 공다리, 캡슐 공다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얘를 마저 그릴게요, 여기서. 자, 여기 그려져 있죠. 여기서. 라이트 뷰에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얘도 당연히 ERO, 얘도 한마디로 똑같이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딱 중심이니까 여기에다가 서늘하게 끄시고, 여기서 얘는 뭐 맛이 나중에 그럴 상관없겠네. 괜히 빨리 그려놨네. Offset 25 하신 다음에, 25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필레 반지름, 얘도 똑같이 25로, 얘랑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고도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죠. 이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고도가 달라요. 얘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이러실 때는 그냥, 얘를 그리지 마시고, 얘를 괜히 빨리 그렸네요. 얘 잠시 숙일게요. 얘 레이어 바꿔가지고. 얘가 있으니까 더 힘들죠. 자, 얘가 여기서 얼마가 와야 돼요? 25가 와야 되죠, 25. 그러면 여기서 선한 개, 이 점에서 끄시고, offset 얼마냐면, 자, 이 간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채 볼게요. 이게 10이네요? 그럼 offset 여기서 15더 내려오시고, 얘를 늘려주세요. 그럼 이 간격이 어떻게 딱 돼? 얘가 딱 2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라이트 뷰에서 이 점에서 찍으세요. 여기서부터 그러시죠. 여기서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 자, 이까지 지금 여기거든요. 이까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5가야 돼요. 55. 여기서 라인으로 찍으시고, 여기서 55 엔터. 그럼 딱 55만큼 맞죠? 여기서 55만큼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40더 갔는데, 이거는 우선은 놔두시고요. 여기서 필레 반지름 25로 얘랑 찍어주세요. 됐죠? 그럼 이렇게 경로가 그려졌죠?
얘는 다시 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PE 하신 다음에 얘 선택하시고 조인 엔터 하신 다음에 다 선택하시고 어차피 엔터 치면 얘만 이럴 때는 잠시만요. PE 선택하고 J 엔터 얘랑 이렇게 얘랑 우선 해보세요. 요까지 됐죠? 그런데 PE 한 다음에 얘 찍고 다시 조인으로 얘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얘랑 얘랑 같이 한 개가 안 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선 얘랑 얘랑 해보세요. 조인으로 얘랑 얘랑 찍고 이렇게 얘들 한 개 됐죠? 어차피 따로따로 올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합칠 거니까. 그러면 우선은 올려볼게요. 아무 때서나 우선은 서클을 그리세요. 20짜리 얘가 반지름 20짜리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자 여기서 올려볼까요? 자 여기 그려졌죠? 그런 다음에 SW 하신 다음에 원 찍으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이 경로 찍으시면 얘가 이렇게 타고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근데 경로가 안 사라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신부전부터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이 시험에서 이랬지 나중에 이 회사 가면 이게 중간에 호수관처럼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데 얘는 물이 못 흐르죠.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로는 웬만하면 안 지워지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얘 올리시기 전에 단축키는 DELOBJ예요. DEL OBJ. DEL OBJ 거든요. DEL OBJ 하신 다음에 이 값이 3으로 되어 있는데 3으로 되어 있으면 익스트루 하면 저 경로가 지워져요. 얘를 그냥 1로 해주세요. 1 엔터 하시면 다시 서버로 얘를 찍고 얘를 찍어도 경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 혹시나 나중에 또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엔 제가 만약에 10짜리 그랬어. 10짜리 그럼 다시 수업으로 여기서 얘 찍고 얘 찍었어. 그럼 얘 타고 또 올라가죠. 그럼 이게 나중에 얘 잡고 서버 잭 이제 차지법 해버리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타고 이렇게 흐르던 가면 호수관이 그리지는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웬만하면 안 지워지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때 지우면 되니까.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다고 알아두세요. 이 시험에서는 안 그렇지만 회사 가서 혹시나 뭐 수도꼭지나 그런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안 지워지는 게 좋겠죠. 쓸모없으면 나중에 지우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경로가 있죠. 여기서 그리세요. 여기서 서클 얼마짜리 20짜리. 그런데 SW 하신 다음에 얘 선택하고 엔터. 얘 찍으면 어떻게 돼요? 뿅 이렇게 이어지죠. 합치면 돼요. 어차피 합치면 돼. 자, 그 다음에 UNI로 다 합치면 안 돼요. 이거 싹 얘 이렇게 싸가지 자꾸 합쳐버리면 여기에 애써 그려놓은 거 다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UNI 하신 다음에 얘랑만 합치면 되겠죠. 그럼 한 개가 이렇게 한 개로 되죠. 얘가 이렇게 예쁘게 한 개로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만 그리신 다음에 레볼브로 돌리셔야 돼요. 레볼브로.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여기서 그리고 얼마 40이죠. 여기 중심 찍으신 다음에 그러시죠. 여기서 그려지고 있죠. 지금 여기 풀어하신 다음에 40 엔터 하시고 자, 여기서 얘는 어차피 이 높이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셋 얼마 하시냐면 20 하시고요. 20 하시고 여기 보시면 자 반지름이 60이래요. 이걸 아크로 그래. 아크로. 자 A 엔터 시작점이 얘는 여기겠죠. 시작점 찍고 E 엔터 끝점 찍고 R 엔터 60 그러셨죠. 그러신 다음에 막아주세요. 막아주시고 선이 똑같으면 색깔이 구분이 안 가니까 뭐 얘는 이렇게 바꿔주시던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얘 지우고 얘를 리젠 한 다음에 레볼브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됐죠? 됐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도 유니온으로 얘랑 이렇게 합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완성되는데
이게 지금 구멍이 안 뚫려있어, 얘들이. 구멍이 안 뚫려있죠, 얘가. 이런 물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얘가 이렇게 파고 못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리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 그리신 다음에는, 여기서, 얘를, 한 개를 카피하세요. 카피. 예, 그런 다음에, 위를 하고 대충 쳐. 한 거리는 한, 뭐, 50 치시고. 자. 50만큼 올라갔죠? 이제 SU 하신 다음에 얘 선택, 얘 두 개 선택하시고, 엔터, 얘 선택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멍이 뿅 나죠? 얘는 다시 어떻게? 원인치 시키면 돼. 무브로 얼마? 50 왔잖아요? 그럼 50 엔터 하면 이렇게. 제자리 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체가 완벽하게 그려지겠죠? 됐죠? 좀 어렵네요. 자. 어렵기보다는 뭐, 캐드 치고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맥스는 이게 나중에 뭐 의자 같은 것도 그릴 때도 여기서 선두께를 줄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대충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한 거 예를 들어서 프론트 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치고 경로가 있죠 쟤처럼 뭐 이렇게 다 치고 얘를 어때처를 시켜야겠죠? 어때처를 시키고 이렇게 얘 점잡고 자 뭐 이렇게 커넥트를 했다 얘는 어차피 준 다음에 필레 값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선두께 좀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게 책상 그거 알루미늄 틀 있죠? 뭐 여기다가 주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거 너무 많이 줬네요 순식간에 이렇게 그려지죠 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웰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여기서 만약에 웰드 해주고 얘는 이렇게 준 다음에 필렛값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필렛값을 줬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필렛 값을 주면 뭐 예쁘게 나오겠죠. 이렇게 좋다. 여기도 줘야겠네요. 이렇게. 얘는 디자인 캐드라서 대충대충 그려도 돼요. 대충대충 이렇게. 알아서 예쁘게 되니까 뭐. 이렇게. 의자들이 완성되겠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받침대만 하면 되겠지. 얘는 이렇게 쉬운데 캐드는 뭐 저런 식으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아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리시면 저 경로가 왜 남아있어야 되냐면 그 경로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만 이렇게 이제 익스트루드 패치나 써보시는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라 치면요. 만약에. 뭐 대충 그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일단 치고. 뭐 이게. 이렇게 일단 치고 얘도 수업이 있어요 원래 수업이 맥스 거거든요 얘도 수업이 있죠 수업이 있는데 뭐 여기서 얘를 찍었다 그러면 뭐 얘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뭐 볼 수 있는 뭐 대학교의 벤치 공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했는데 얘는요 이렇게 경로가 무조건 있어야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길게 할게요. 이 경로를 바꾸면 얘가 실시간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경로 점 잡고 이렇게 이 경로에 점을 잡고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겠죠? 얘 잡고 여기서 옮길게요. 자, 옮겼어. 그럼 알았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수정이 되고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애니메이션도 다 돼요 이게 웃기게 그렇기 때문에 경로 같은 거는 무조건 남아 있거나 치우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 쓸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수업이에요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이게 수업이 이제 뭐 몰딩이나 그런 거 그릴 때. 만약에 이 스크립트가 안 깔렸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2016인가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 경로 따라서 이런 몰딩이 바뀌죠. 이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쉽게 말해서 이거 너무 작네요. 얘가 렉탱글을 좀 크게 바꿔야겠네요. 이게 뭐가 될지 몰라. 이게 뭐 액자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뭐 위에 이제 천장에 뭐 몰딩 있죠. 그런 몰딩이 될지 아니면 아파트 외관에 몰딩 처리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겠죠. 이게 한마디로 수업, 수업을 이런 식으로 써요. 뭐 베벨 프로파일 같은 것도 있는데 맥스에는 뭐 간단하게 한개 보여드리면 얘가 CAD는 닫힌 것만 수업이 돼요. 닫힌 객체만. 근데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 열린 것도 되거든요. 열린 것도. 만약에 제가 단면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얘를 뭔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안 닫혀 있어도 돼요. 만약에 얘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를 찍었어요. 아니죠. 얘를 찍어야겠네요. 얘를 찍었어요. 이렇게. 잠시만요. 맞는데. 베벨 프로파일을 찍었죠? 아니네요. 얘를 찍어야 되네. 요즘에 하도 맥스를 안 해가지고 거의 가물가물하네. 자, 돌아갔죠?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당구대가 되겠죠? 여기서 좀 대충 해놓고, 얘는 어차피 맥스는 대충 해요. 대충 해놓고 얘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얘를 수정하면 돼요. 얘를 만약에 모양이 좀 이상하죠? 얘가 좀더 들어가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고, 얘가 뭐 이렇게 좀더 위로 가고, 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얘를 좀 위로 하면, 경로 바꾸면 알아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바뀌잖아요. 얘들이 좀더 위로 가야겠고, 얘가 좀더 위로 가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고수돔 넣고 이제 여기 쪼잖아요. 이제 당구장 가면.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당구장이 끝에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남자들이 이게 치다가 푹 박혀버리면 이게 내시 되겠죠. 내시.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동그랗게 되겠죠. 얘는 넣은 다음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라운딩을 주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라운딩이 들어가죠. 그래도 얘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매핑 넣고 때려버리면 얘가 그냥 사진처럼 나와요. 이렇게 빛반사가 한게 없죠. 한번 여기 필렛 값이 안 들어갔네. 필렛 값을 줘야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필렛 값을 줬다. 뭐 우선 얘도 대충 해볼게요. 필렛 값을 뭐한 이런 이 정도만 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필렛 값이 살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빛반사가 살죠? 이게 재질이 좀 표시가 많이 나요. 뭐 재질 아무거나 줘볼게요. 이렇게 뭐 빨간색입니다. 이 스페큘러가 살겠죠? 빛반사 들어가니까 이렇게 준 거랑 안준 거랑 차이 엄청 많이 나요. 이렇게 살죠? 이거 빛반사 받아가지고 이 그때 라운딩이. 얘도 만약에 밋밋하다 밑에 이거 밋밋하다 그러면 뭐 얘는 그냥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되냐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도 필렛 값을 주면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필렛 값을 주는 것이 낫겠고 여기다가 만약에 좀더 예쁘게 하시려면 뭐좀 저물한 게 추가해서 뭐 이거를
뭐 스무스 같은 거 바꿔가지고 땡겨버리면 이렇게 우리우리하게 어떻게 돼요? 예쁘게 나오죠? 어. 모델링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돼서 당구대가 순식간에 뭐 완성되겠죠? 이렇게 해서 당구장 말고도 뭐 둥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걸 전부 다 이걸로 다 그려요. 모델링 기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CAD는 덧셈 뺄셈 불린이고요. 덧셈 뺄셈 불린. 이런 모델링은 쉽게 말해서 뭐 디자인 CAD죠. 디자인 CAD. 인벤터나 카티아 이런 거는 설계 쪽 CAD고요. 라이노나 맥스 같은 맥스나 마야 같은 거는 디자인 CAD예요. 디자인 쪽 한마디로 나중에 이미지화 시키고 이제 디자인 쪽 CAD.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뭘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답 한번 맞춰봐야겠죠? 정답 자 마이너스 V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2 하신 다음에 여기서 3P로 4분점 찍고 여기도 4분점이죠. 4분점 찍고 여기도 4분점이죠. 얘 거리 값이 얼마? 291.1313 맞죠? 291.1313 자 그 다음 거 1콤마 마이너스 2콤마 2 얘도 3P로 여기 4분점이네요. 4분점 얘는 끝점 여기 4분점 338.2412 맞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맥스 보여주고 한다고 30분이 지났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